야, 멋있다. 군대 같아요, 정말. 그렇죠. 딱 격리할 때, 그래서 그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아, 아 정말, 멋있네요. 네. 정말 랩도 잘하고. 간지나는데, 그 제스처 같은 게? 와. 안녕하세요. 팀 페로몬의 윤상현. 밀한 한상현. 아, 드디어. 해외에서 데리고 온 거. 네, 해외에서 제가 끌고 왔어요. My name is 밀한. I'm dancer. 와우! Wow. Yeah. 댄서 겸 안무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밀한이라고 하는데요. 블랙핑크의 몸핑크 월드 투어 댄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겪어봤던 경험들을 최대한 재밌게. 저도 궁금하네요. 언제부터 시작했었나요? 준비는 8월부터 준비를 들어갔는데 10월 달에 시작을 했죠.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11월 달은 이제 미주 투어. 미주. 네, 미국을 정말 제 인생에 가볼까 하는 그런 다양한 도시도 갔다 와봤고, 12월 달에는 유럽 투어를 다녔죠. 1월 달부터 6월까지 아시아 투어가 잡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아시아 투어를 돌아다니고 있죠. 30회 이상을 했어요. 그 블랙핑크 하나만. 블랙핑크 하나로만 여러 날을 갈 계획입니다. 세계 일주를 했네요. 네, 춤으로. 지금 세계 일주를 하면서 야. 댄서로서 정말 다양한 나라와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진짜 나라만의 또 무대가 또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준비하는 과정도 조금씩 다르고 팬들이 무대를 보면서 느끼는 리액션이나 이런 호응도 조금씩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와, 진짜 세상에 다양한 문화가 있고 다양한 사람이 있고 조금 신기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많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거든요. 모니터상으로만 봤던 이제 블랙핑크 분들의 월드투어를 다녀오신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연습하던 도중에 에피소드나 뭔가 감명 깊었던 부분들이 몇 개가 있었을까요? 워낙 바쁘고 유명하고 가깝게 많이 만날 일은 많지는 않았던 걸로 생각을 해요. 물론 연습을 할 때나 이제 리허설을 준비를 할 때는 같이 함께 만들고 연습하고 했지만은 무대에 대한 열정이 되게 크더라고요. 되게 높은 위치에 그렇죠. 있는 분들이잖아요. 정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이 7년 차인데 많은 것을 가지면 그만큼 좀 느슨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사람인지라 진짜 무대에 욕심이 되게 많은 분들이구나 라는 것도 되게 많이 느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월드투어 댄서에 참여를 했지만은 YG 소속 댄서가 아니에요. 좋은 기회로 참여를 하게 돼서 되게 낯을 많이 가려요. 되게 구석에 혼자 조용히 있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콘서트가 끝나거나 아니면 뒤풀이를 할 때 먼저 다가가지고 고생했다, 정말 수고했다, 맛있는 거 먹으면서 얘기도 많이 하고 먼저 조금 다가와 주신 것도 되게 놀랬었고, 한국 콘서트가 끝나고 이제 블랙핑크 분들이 애플에 헤드셋을 에어팟 맥스 그거 봤어요? 네, 그거를 전 스텝한테 다 선물로 고생했다고. 고급 귀마개를 또 위치에 있는 만큼 베푸시는구나. 네. 또 생기는 마음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블랙핑크 멤버들을 TV로밖에 못 봤거든요. 아 그렇죠. 영상으로밖에 못 보니까 영상은 뭐 군대에서 이제 몇 번 쳐보고 저도 군대에서 많이 봤죠. 되게 카리스마 있고 되게 센 이런 느낌들이 그쵸, 되게 많이 오는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진지해요. 빠져들어가지고 그 무대에 대해서 진심으로 준비를 항상 한단 말이에요. 무대를 틀 때도 마찬가지고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또 저희끼리 그냥 가볍게 연습이 끝나거나 아니면 저희끼리 뭐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는 되게 순둥해요. 되게 재밌는 거 좋아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장난치는 것처럼 장난도 치고 되게 편하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한 분 한 분의 무대를 준비하는 디테일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기는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노재분 같은 경우는 보컬이 미쳤어요. 와, 기호강했겠다. 연습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이제 노재분의 하우스가 노래가 딱 들리면은 살짝 이제 몸이 느슨해져요. 진짜 라이브가 미쳤다. 저는 이제 돌출 앞에서 이 음악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아 너무 부러워 진짜. 블랙핑크 월드투어가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댄서들도 인이어 착용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댄서들이 무대를 쓸 때는 사실 인이어 착용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인이어 착용을 하고 무대를 하다 보니까 아티스트의 목소리가 그대로 들려요. 와, 귀에 그대로 꽂히는 거예요. 딱 콘서트네요 진짜. 그쵸? 이 넓은 콘서트에서 눈 감고 이제 인이어를 끼고 야. 이제 노래를 들으면은 이제 마치 나를 위한 와. 무대인 것처럼 내 앞에서 네, 내 앞에서 불러주는 것처럼 듣고 이제 딱 멋있게 등장해. 아 너무 좋다. 네. 아직 발표도 안 된 노래예요. 노래 자체는 유튜브나 이런 채널에서만 확인이 가능한데
네. 네, 이 노래. 어떻게 보면 콘서트에서 이제 첫 공개를 하면서 아~ 정말 되게 섹시하고 되게 이쁘고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영상 자체의 활용도 너무 잘해가지고 되게 진짜 달에서 춤을 추는 듯한 아~ 그리고 무대 자체 내에서도 살짝 이런 재즈나 발레를 이용한 동작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너무 선적이네요. 지금 같은 경우도 딱 뭔가 달에서 춤을 추는 아~ 네, 네, 가사 표현도 문이라는 가사가 나오면서 안무가 너무 이뻐요. 제니님이 이제 하나하나 다 연출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던 거죠. 이제 지수님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면서 조금 기대를 했어요. 아무래도 솔로곡이 없다 보니까 어떤 특별한 무대가 있을까? 네, 특별한 무대가 있을까? 근데 이제 커버곡을 아~ 했던 거예요. 카밀라의 라이어 아~ 라는 네네, 노래를 네네. 준비를 했어요. LA 콘서트에서는 네네. 그 원곡 가수 카밀라를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듀엣으로? 네, 같이 듀엣으로 멋있다.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또 LA에서만의 콘서트를 위한 무대는 그렇죠, 그렇죠. 나라마다 조금씩의 무대가 다를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아, 되게 특별하네요. 네, 네, 원래 춤이 없는데 이제 여기에 안무가가 참여를 해서 만든 거죠. 되게 정열적이다. 불꽃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실 많이 뜨겁긴 해요. 많이 뜨겁긴 한데 정말 열심히 했죠. 매 도시마다 무대 의상이 조금씩 다 달라요. 확실히 지금도 지수님 의상 보면은 빨간 드레스를 입었잖아요. 그쵸, 사실 그쵸. 아시겠지만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서 춤춘다는 게 생각보다 사실 쉽지 않죠. 많이 어렵죠. 아무래도 많이 불편할 텐데 그거를 불구하고 이제 무대를 저렇게 멋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는 맞아요. 그만큼 열심히 준비를 또 했고 저 또한 무대를 쓰는 사람이고 네.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많이 배우고 많이 느낀 점이 있었죠. 지금처럼 무대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콘서트를 30회 이상 했지만은 블랙핑크 멤버분들도 무대에 정말 진심인 게 나라마다 조금씩의 문화 차이도 맞춰서 무대를 진행을 한다든가 어떻게 보면은 계속 같은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이쁘겠지만은 더 새로운 모습을 보기를 원하실 맞아요.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대마다 혹은 나라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진짜 프로페셔널하네. 리사분 춤에 정말 진심이에요. 정말 잘 추고 춤을 잘 추기 위한 피지컬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근데 얼굴도 너무 작고 맞아요. 그다음에 일단 팔다리가 엄청 길어요. 맞아요. 엄청 동작이 일단 더 크고 키가 저보다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네. 나보다 뭔가 더 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꿀림이 안 되겠다. 댄서인데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고 저도 그렇게 하는 편이기도 하고 보통 남자 댄서들은 10곡이 넘게 들어가고 있어요. 솔로 세션부터 마지막까지 많이 달리는 편이에요. 솔로 쇼를 들어가면서 이제 각오를 하죠. 무대를 죽여보자. 찢어버리겠다. 무대를 한번 찢어보자. 저 같은 경우는 지수님 첫 솔로 스타트를 끊고 그 다음에 제니님 거 솔로를 할 때 잠깐 쉬어요. 도우제님 거 들을 때 살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이어 꽂고 노래 들으면서 한번 살짝 기호감 눈물 살짝 한번 살짝 흘리고 무대 딱 들어가면 진짜 힘들긴 해요. 힘들죠. 왜냐면 이게 연타로 춤을 춘다는 게 쉬운 동작들이 많이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이제 리사님 거를 본무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로제님 거 끝나고 의상을 빠르게 확 던지고 무대로 다시 뛰어들어서 딱 앉아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땀이 이렇게 쭉 비오듯이 내리죠.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저희가 그때 가장 지쳐있을 때잖아요. 어떻게 보면 연달아서 그렇죠. 무대를 하다 보니까 아래에서 항상 저희를 보고 이렇게 화이팅을 하죠. 항상! 네. 저희도 자기도 했는데 이게 위에다 그러니까 이게 더 대단한 게 뭐냐면은 지금 30회 넘는 콘서트를 했는데 매회 그렇게 아래에서 응원을 해주고 올라오세요. 그러면 저희도 또 오케이! 했지, 또. 나! 이 무대에 목숨을 바치리! 이렇게 네. 리사님을 위해서 내가 이 한번 불살라 내가 지금 힘든 게 문제인가? 마지막까지 찢어야죠. 찢어야지 네. 그래서 이제 머니를 할 때 찢어놓죠. 저 스스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 또한 조금 춤을 이용한 연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무대를 즐기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 무대를 내가 좀 더 애티튜드나 이런 거를 더 맞죠.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항상 하는 편이고 마지막에 무대가 빠바밤 빰 하고 다운해서 업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딱 하고 마지막까지 연기 오케이 나 오늘 개멋있다 나 이런 생각으로 나 혼자 그 상상을 펼치는 거야. 이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 자리에 대한 책임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많이 고맙기도 하고 이런 자리를 불러주신 블랙핑크 분들한테도 고마운 마음도 있죠.
이런 콘서트 도중에 댄서들만을 위한 댄스 브레이크가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그거 되게 핫했어요. 근데. 되게 놀랐어요. 네, 맞아, 맞아.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미국 애틀랜타에서 핑크 베놈 그다음에 댄서들의 댄스 브레이크까지 준비된 무대인데 뒤에서 밴드 세션이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실시간으로요? 네. 야 멋있다. 군대 같아요 정말. 그렇죠. 딱 격리할 때 그래서 그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하고 있어요. 전역한 지 얼마 안 될 때여가지고 남자 댄서들은 이렇게 인트로만 하고 이제 처음에는 빠지고 너무 멋있어요. 다른 댄서분들도 너무 잘하시고 진짜 앞전에 이 무대 같은 걸 여러 번 했을 텐데 체력이 줄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핑크 베놈이 남자 댄서분들이 달린다고 했던 첫 곡이에요. 이게 솔로 직전에 이게 마지막 곡이어가지고 이제 이때 각오를 하고 들어가죠. 아 이제 달리기 시작한다. 찢는다 이제. 이제 찢는다. 살짝 노래가 다르네요. 이게 밴드 세션이 들어가다 보니까 라이브로 들었을 때는 더 현장감이 더 느껴진다고 합니다. 멋있네요. 네. 정말 랩도 잘하고 간지한데 제스처 같은 게? 너무 잘하죠. 지금 노래를 부르신 게 라이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춤추면서 라이브까지 노래 부르면서 춤추는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와중에 표정 관리까지 완벽한 거예요. 그쵸, 정말. 그쵸. 이제 남자 댄서들이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이제 이제 출발하자. 이러고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 한번 하면서. 전 여기 부분 제일 좋아하거든요. 제일 센 부분. 여기 부분. 그쵸. 이제 댄스 브레이크를 시작하는 거죠. 댄서분들만. 여기 계시네요. 네, 그쵸, 그쵸. 오 멋있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신선하네요 진짜로. 어떻게 보면 짧지 않은 시간인데 이거를 다 댄서들로만 채운다는 게 이게 대단하죠. 맞아요. 이제 커플 안무. 형한번 보이네요. 네네. 그분입니다. 인상에 남고 싶으니까 너무... 열심히 몸을 만든 이유가 있죠. 그렇죠. 저거 하려고 몸 만드는 거죠. 사실 댄서. 그렇죠. 그렇죠. 저 영상을 보고 싶다면 제 인스타 채널로 오셔가지고. 와우. 이제 모든 팬분들이 그 저 뿅망치 굿즈를 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네. 가끔씩 너무 귀엽다. 이제 블랙핑크 멤버분들이 네네. 요청을 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도 타기나 아니면 네네. 굿즈를 이렇게 숨겨놨다가 네네. 불빛이 안 보이게 네네. 그러고 조명은 다 꺼요. 그럼 다 암전이잖아요. 네네.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갑자기 이제 핑크 물결이 이제 저는 옆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멋있다. 저렇게 등장을 합니다.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프닝 곡이 하이라이트예요. 네, 하이라이트. 엔딩은 마지막처럼. 저 물결. 너무 재밌겠다. 그리고 저는 그냥 진짜 다 같이 고생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열심히 놀자 이런 감정으로 많이 다가갈 수 있어서 너무 재밌는 무대죠.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그쵸. 댄서로서. 기억에 많이 남기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다 같이 이제 고생했다. 되게 감동적이다. 네. 가수들과 댄서들의 화합이 너무 좋은 그쵸. 것 같아요. 이제 아티스트 분들도 저희한테 편하게 대해주시고 저희도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세 가지만 뽑아줄 수 있을까요? 내 개인적인 그냥 인상이 깊는 네네. 무대 다 모든 무대가 너무 이쁘고 너무 멋있지만은 제 첫 번째는 마지막처럼 편하게 할 수 있는 무대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가지고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이제 핑크 데몬 마지막 하나는 제 개인적으로 영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뚜두뚜두 원곡이랑 조금 다르게 가요. 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른 버전으로 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더 색다름도 있고 뚜두뚜두 같은 경우는 남자 댄서들이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것 또한 여자분들이 갔을 때의 느낌과 조금 색다르게 관객들도 볼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블랙핑크를 통해서 또 해외 팬분들이 한국에 유입이 정말 많이 돼요. 이번에 또 보면서 많이 느꼈었거든요. 와 팬덤 문화가 정말 크구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혹은 제 친한 제자나 동생들도 많은 나라를 가면서 많은 경험을 해보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늘은 블랙핑크의 월드투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궁금하신 거나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